네, 6.25 전쟁 진실. 제1강에서는 남침인가 북침인가. 그리고 미국의 키보는 뭐였는가. 그래서 남침, 북침, 유인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6.25를 둘러싼 50년 6.25를 둘러싼 쉽게 객관적 정세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남침은 남침인데 미국의 유인론도 남침론 못지않게 책임이 크다. 그래서 6.25 전쟁에는 첫 번째로 무력으로 통일을 하였던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책임이 크고 이건 엄청난 죄악이죠. 미국 책임도 김일성 못지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6.25 전쟁의 성격은 뭔가? 이게 국제전인가? 미국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소련이 이건 군대를 일으키고 소련이 다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건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소련이 전 세계를 적화하기 위해서 이건 국제전이고 이런 거다. 이데올로기 전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미군이 개입을 한 거다. 오히려 그 당시 남쪽에서는 이승만도 아 김일성이가 쳐들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은 소련을 간 경우 이데올로기 전쟁이다. 그런가 하면은 브루커밍스 이 교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계에서 요즘은 뭐 학계 다수 견해가 민족 내전이다. 민족 내전인지 세계 이데올로기 전쟁인지 베트남을 한번 봅시다. 베트남 그 기나긴 전쟁 때. 프랑스군하고 처음에 호지민 군대가 싸웠죠. 싸워서 이깁니다. 평화협정을 맺어요. 정치 협상까지 하기로 했는데 프랑스가 거부죠. 그 사이에 미군이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미군하고 싸우죠. 프랑스하고 베트남하고 싸울 때 다 도왔죠. 그렇지만 뭐 완전 민족 내전, 100% 민족 내전이죠. 근데 나중에 베트남군하고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그건 이제 베트남 내부의 저항 세력이었지. 그 다음에 월맹이 있어. 물론 월맹이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도왔다고 그러는데 그 아주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독자적인 조직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협력 관계 있었지만 지원도 해주고. 어쨌든 월남전에는 이 월남 군대하고 미국 군대하고 싸웠어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하고 월맹 군대가 싸웠는데, 물론 그때 소련도 도와줬죠. 북한도 뭐 도와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도와주고 중공도 도와주고. 근데 그거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전쟁이라고 얘기 안 씁니다. 민족 내전이라고 다 얘기를 하죠. 소련이 그 전쟁을 주도했나요? 중공이 주도했나요? 민족 내전에 그 민족 내전에 미군이 개입한 거죠. 물론 뭐 남쪽은 미군이 주도했지. 이데올로기 전쟁 결과적으로 이데올로기 전쟁 성격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성격은 민족 대전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6.25 전쟁도 내가 아까 앞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었다. 우리 민족들끼리 민족 분단 문제 가지고 27 구국투쟁, 43 항제, 여수 순천 항제, 다양한 빨치산 투쟁 이게 분단 문제였죠. 분단. 그래서 이런 모순들이,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모순들이 중첩되면서 민족 내부끼리 이미 내전이 시작이 됐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1945년부터 50년 6.25 전쟁 때까지 얼마나 죽었습니까?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최소 10만 명 넘게 죽었잖아요. 그럼 내전이죠. 제주도 있으면 3만 명 이상, 여순 때 2만 명 이상. 10만 명. 국가보안법으로 47년도인가? 한 해 죽은 것만 해도 13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최소한도 10만 명 넘는다. 15만에서 20만 명 된다. 내전이다. 더 나아가서 38선을 사이에 두고 계속 싸웠어. 이승만 군대, 남한 군대가 북쪽 군대하고. 그러다가 북쪽은 뭐 그러다가 전면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남쪽에서 남쪽에서 전면전을 일으키니까 북쪽에서 쳐내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신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저항군을 놓고 볼 때 이미 우리 민족들끼리 우리 민족의 분단에 저항해가지고 남쪽에서 전쟁이 시작이 됐고 또 38선에서도 민족 내전이 있었고 이게 확정이 된 거다. 북한이 먼저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그 다음에 미군이 개입해가지고
뭐 유엔 국가들이 참여 이러면서 국제전이 된 거지만 본질적인 성격은 민족 내전이다. 이걸 브루스 커밍스가 처음 얘기를 했죠. 지금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이제 안 되지만 지금 뭐 이건 뭐 지금도 이제 남쪽에서 쳐들어 올라갔다 그러면 교수가 힘들 것 같아. 나는 뭐 그렇게 얘기 안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지는 안 하고 있고 어쨌든 뭐 김일성이가 오판을 해가지고 또 실제 박한영이가 스파이라면 미국 스파이라면 박한영 책임도 크지. 김일성 박한영이가 오판한 거지. 아무 또 그런 박한영이가 스파이라도 그런 스파이를 스파인지 모르고 그런 말을 듣고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6.25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군인들이 죽고 원래 전쟁 때 민간인이 많이 죽잖아요. 4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군인 민간인 합쳐가지고. 민간인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건 6.25전쟁 때까지만 해도 우리 남북한 사람들이 그냥 같은 동포고 친척이고 형제고 그런 거지 적이 아니었어. 빨갱이 이런 말도 잘합니다. 6.25전쟁을 통해서 이제 남쪽 북한이 적이 된 거야. 전쟁을 통해서 적이 되어버렸어. 우리끼리는 적이 되어버렸어. 그게 쳐들어온 사람은 큰 잘못이죠. 전쟁 과정에서 또 민간인 학살한 거 이런 문제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반면에 우리 민족끼리는 적이 되어버렸는데 미국은 남쪽의 국민들한테 천사가 되어버렸어. 천사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미국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건데 분단을 누가 시켰어요? 분단이 되는데 미국이 주도 역할을 했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데서 전혀 예방 안 했고 쳐들어오도록 오히려 유인은 그런 정황이 너무 많고 그런데도 그런 것들은 싹 묻혀버리고 미국은 천사가 됐어요. 우유가루 몇 개 먹고 뭐 좀 차관 좀 지원해주고 6.25전쟁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딱.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면 이건 빨갱이야. 더 세게 비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 완전 이제 친미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게 아니었죠. 친일 세력들하고 일부 세력들만 친미를 했는데 이제는 뭐 친미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제 70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진실을 우리가 가려야 돼. 그래서 역사는 예측하가 얘기했듯이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 그런데 그 역사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책 읽어보세요. 역사에 대한 책으로서 고전적인 책이잖아. 역사는 무엇인가. 예측하. 영국 사람이. 그런데 과거와 현재가 대화라고 그랬는데 과거가 뭐야 과거가. 그 역사를 누가 씁니까? 역사가 벌어진 역사가 이루어진 그 시점에 권력자가 쓰죠. 광주민주화운동? 옛날에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그랬어요? 폭동이라고 그랬지. 전두환한테 다 교과서에 폭동이라고 그랬지. 광주민주화운동은 진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전두환이 물러나고 나서 한 거예요.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당시 집권자가 역사를 쓰는 거예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가 대하고 역사를 올바로 실사구시 입장에서 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특히 해방전 후 이 역사 진실을 아는 데는 앞으로 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쟁만 일으키면 박한영이 주장대로 20만 명이 봉기 이렇게 설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았다. 실제 그때 이 남한, 남쪽에 이승만 우리 군인들이 약했지만 저항이 괜찮, 약한 게 아니었어요. 특히 이 동부전선에서 저항이 심해가지고 6.25전쟁이 실패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잖아요. 봉기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고 한국군은 저항을 생각보다 거셌고 나중에 이제 미군이 개입하면서 비행기 500대로 그냥 제공권을 장악하고 인천 상륙작전 일어나면서 사실은 북쪽의 인민군들은 다수가 포로가 되고 전력이 엄청나게 붕괴가 됐지. 그래서 미군과 한국군이 대부분 점령했고 또 중공군이 개입 안 했으면 북은 완전히 패배했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남쪽은 미군이 개입 안 했으면 부산이 넘어갔고 북쪽은 중공군이 안 했으면 완전히 넘어갔다. 이게 이데올로기 전쟁,
국제전쟁 비슷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본질적인 성격은 그렇지만 그 현상은. 중공군이 생각보다 그 많이 온 건 아닌데 심리전을 잘해가지고 무슨 인해전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중공군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왔다고 하더라. 그 통계는 지금 이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3년간 전쟁을 하고 가축전을 벌이다가 여기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게 메가다라는 사람은 이 호전적인 아주 그 비인간적인 전략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메가다라는 사람이 원자탄을 쏘게 해달라고 미국 그 정부에 여러 번 얘기했더라고. 중공군이 개입하고 나서 얘기한 게 아니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암동강 도망가까지 갔다가 일사후퇴를 해야 되니까 그때 결정적으로 얘기를 했지. 암록강에서 동해까지 해가지고 이 코발트 이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80년 동안 이게 그 있다고 그러더라고. 핵잠재가 핵치크이들이 방사선이 중국이 까불면 만주에다도 원자탄을 쏴버리자. 그때 소련은 핵이 없었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가다 전략은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과 함께 한반도를 지배하고 만주도 지배하려는 게 메가다 전략이었어요. 실제 그 문건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은 그런 관계야. 지금도 그래. 한국, 일본을 싸우면 말리는 척이면서 결국 일본 편 들어. 정신을 똑바로 봐야 돼. 그러면서 원자탄을 끝까지 쏠라고 그랬다. 그래서 마지막은 만주에 안 쓰면 나 그만두겠다. 그리고 장계성한테 얘기해가지고 중국 본토로 50만인가 60만 군대 끌고 들어가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승산이 없고 또 미국에서 전쟁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이래서 이제 메가드를 해임시켜버렸죠. 아주 위험한 인물이 아주 위험한. 그런 메가드를 동상을 세워놓고 그래 쓰겄어? 메가드가 물론 헌 역할도 있지만 인천 상륙작전이 메가드 혼자 한 거야? 그 원자탄을 쏴가지고 우리 민족을 전멸시키고 이런 그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해서는 우리가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메가드 주장이 기각이 되고 메가드를 사임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휴전협정이 되는데 내가 여기서 조금 지적을 넘어갈 그 당시 이 휴전협정을 할 때 그 내용 중에 보면 외국군은 철수한다. 그리고 외국에서 무기 반응을 안 한다. 그게 정전협정이 나와. 정전협정은 물론 전쟁을 쉬는 겁니다. 휴전협정이야 휴전협정. 전쟁을 정지하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어야 이제 완전히 전쟁 종식선을 하는 거지. 종식선. 평화선을 해야지. 평화협정을 맺어야지. 평화협정은 휴전협정과 달라. 무기 감추는 것도 나와. 다양한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게 평화협정이야. 군대 수도 줄여야 되고. 지금 남북한 군대 수 팍 줄여가지고 30만이면 일본도 막을 수 있고 중국군 막을 수 있대야. 방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해. 나는 군사학자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논쟁을 하지 않겠고. 그게 이 휴전협정의 핵심 조항입니다. 외국으로부터 무기 반입하지 않는다? 외국군은 철수해야 된다. 다행히 뭐 서로 전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치협상을 한다고 돼 있었어. 제네바에서. 그 정치협상을 미국이 거부해서 보덕합니다. 그래서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건 휴전협정을 누가 많이 위반했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북한 아이들도 휴전협정 위반했지. 김신조 내려보내고 막 무장공비 보내고 몇 가지 양보했지만 결정적으로 휴전협정을 위반했던 건 미국이지. 미국은 계속 놔뒀잖아. 원래 휴전협정에 외국군 주둔 안 하기로 했어. 유엔군 핑계대고. 나 외국에서 무기를 반입 안 하기로 했잖아. 한때 남쪽 땅에 미국 아이들이 핵을 천 개를 갖다 놨잖아요. 지금 철수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봤어? 조사 제대로 해봤나? 대한민국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한미 소파 협정에 의해가지고 미군 부대를 우리 한국 사람들 들어가서 조사할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미군 한번 가고 나면 그냥 공해가 심해가지고 지하 뭐 5m 파도 그냥 다 기름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엄청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핵을 천 개를 갖다 놨어. 정전협정 다 위반한 거지.
이 부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6.25전쟁 끝나가지고 전쟁 위협에 누가 시달렸겠는가? 대한민국이 전쟁 위협 때문에 시달렸겠는가? 북한이 시달렸겠는가? 그래서 북한 아이들이 지하로 동굴을 파가지고 군대 시설도 거의 다 갖다 놨고 핵전쟁을 북한 아이들은 미국이 남쪽에 핵청계를 갖다 놔서 이미 다 대비를 해놨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저 평양 가가지고 지하철을 타는데 100m를 직선으로 들어가, 직선으로. 우리는 뭐 사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지하실이라고 보기 힘들지. 저기 저 뭐냐 여의나루 전철역인가 한강 밑에 있는데 빼놓고는 핵 터지면 다 들어가게 돼 있어 방산에. 근데 북한은 진짜 지하야, 다 지하. 핵전쟁 대비해서 그랬대. 남한보다 지하철 먼저 깔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25전쟁 이후에 한반도 평화 부분에 있어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은 어디였는가? 이걸 객관적으로 냉정히 볼 필요가 있었다. 계속 무기 팔아먹으면서. 6.25전쟁의 후과,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500만 명이 죽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공군력이 우세하다 보니까 그 폭격에 의해서 민간인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 당시 또 6.25전쟁 때 얼굴이 똑같으니까 이 인민군들이 이제 한복으로 갈아입고 피난민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총 다 감춰놓고 아주 막 미국이 있으면 뒤에서 쏘고 그래가지고 이걸 그래도 억울한 민간인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되잖아. 피난민들이 막 폭격했잖아. 그게 노굴리 사건 아니오. 민간인들 죽은 게. 그래서 미국은 폭격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어. 그 피해가 이제 남쪽보다 북한이 더 심했겠지.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는 전쟁 끝나고 딱 두 채만 남았대. 두 채.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거지. 구석기 시대로. 공장과 논밭, 이거 다 폭격 대상이지. 북한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식량이 되니까. 그래서 북쪽이 남쪽보다 4배 피해가 컸다고 그러고, 뭐, 남한도 교육시설, 제조시설 다 피해가 엄청 컸죠. 그리고 남한 같은 경우 이산가족이 왜 많은가? 우리 이산가족은 두 가지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 이산가족은 북한에서 그 분단이 되니까 38선 넘어온 이산가족이 있고, 6.25전쟁 때 북한에서 넘어온 이산가족이 있고, 또 어떤 이산가족이 있는 거니? 남쪽에서 같이 사는데, 남쪽에서 같이 사이좋게 살았는데, 전쟁 때 피난 가다가, 미 공군이 막 폭격하니까 그 도망가다 헤어진 이산가족이 엄청 많아. 그게 1983년도 KBS에서 여의도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 해가지고 난리였잖아. 울고 하고 막 아이고. 그래서 많이 찾았지.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한반도가 진짜 구석기 시대로 가는 겁니다. 1994년에 제네바 협정 해가지고 북미 간에 협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북폭을 하려고 그랬어. 영변에다가 폭격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나중에 펜타곤 미국 국방부 시켜가지고 워게임을 해보면 요즘 다 컴퓨터로 워게임 하고 하잖아요. 피해가 너무 커. 한 달 만에 뭐 미군이 뭐 몇십만 죽고 한국군은 민간인 포함해서 한 달 만에 백만 명이 죽어버려. 피해가 너무 커. 그리고 지금 북이 이제 핵까지 갖고 있잖아. 전쟁하면 안 되죠. 한반도는 진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1994년도 클린턴이 북쪽을 폭격하려는 걸 자기가 막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워게임을 해가지고 피해가 크고 너무 아니, 나중에야 미국이 이기겠지. 핵이 1000개, 5000개인데. 그렇지만 핵이 5000개 있든 북한이 수십 개 있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죽으면 뭐 다 끝난 거지 뭐. 몇천만 명 죽었다고 뭐. 물론 피해는 그 심하겠지만. 그 전쟁은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가 전화를 막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북한 쳐들어가는데 허가 얻을 필요가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어. 그래서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그 유명한 일하지. 북폭을 안 하고 제네바 협상을 하지. 그래가지고 북한은 핵을 개발 안 하는 대신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말고 미국하고 한국이 말하자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게 플루토늄을 나오지 않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 해가지고 협상 다 끝났잖아. 근데 북한 아이들이
소련 망하고 뭐 제대로 못 먹고 굶어 죽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미국 애들이 그 약속을 안 지켰지. 이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민간인 학살 중에서 상징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남쪽에서는 노굴리 학살 사건이라고 또 유명하지.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여러분들 자주 들었으니까 내가 설명 안 할게. 남쪽에서도 미군이나 우리 국군에 의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죽은 게 엄청 많지.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게 보도연맹 사건이야. 6.25 전쟁 터지자마자 옛날에 이 저 단독정부, 분단을 반대해가지고 싸웠던 세력들 있잖아요. 이 세력들을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들, 뭐 조직에 가 있는 사람들 싹 묶어가지고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에 가입을 시켰어.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국가보안법으로 전두환한테 감옥 3번 갔다 왔는데, 물론 뭐 내가 무슨 사회주의 주장한 것도 아니고 민주화운동하고 노동운동 했는데 미국 비판했다고 그 조항을 집어넣어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집어넣던데, 어쨌든 몇 년 전만 해도 그 경찰들이 사찰하고 그랬어요. 가끔 집에 찾아오고 그랬어. 우리 박 대표도 집에 찾아오고 그랬다며. 그때는 뭐 더 심했지. 가지고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한 몇십만 명을 거기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6.25전쟁 딱 터지니까 보도연맹에 그 가입된, 말하자면 분단에 반대하고 싸웠던 사람들을 다 집집마다 트럭에 실어가지고 어디 좋은 데로 데리고 간다고 거짓말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30만 명. 그때 죽은 게 30만 명. 50년도. 싹 합쳐가지고 한홍구 교수 같은 경우는 6.25전쟁 때 남쪽 사람들만, 민간인들이 100만 명 죽었다고 주장을 해요. 아직도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와. 뭐 노근희 사건, 뭐 여러 가지.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국민 방위군 사건 같은 경우는, 맞아요. 이 당시 예비군 같은 거예요. 이승만이가 군인들 말고 2차로 예비군들 뭐 하는 거예요. 경찰 말고. 근데 25억을 그 당시 국민 방위군 지도부가 착복을 해가지고 굶어 죽고 막 이런 사람들이 9만 명 나왔어. 이리저리 죽는 거야. 지금 이 그림 여러분들 보고 있죠? 이게 누가 그린 그림이죠? 큰 유명한 조선에서 학살. 유명 그림이죠. 미군들이. 완전히 주로 여성들. 이게 북한의 신천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북한이야말로 남쪽보다 피해가 훨씬 더 컸다고잖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17만 명 민간인들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미군 이쪽에 학살해가지고. 이 신천군이라는 북한의 군단인데 그 인구의 3분의 1은 35,338명이 죽었다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북한이 하도 주장하니까 국제 그 뭐 인권 뭐 이런 동맹하고 그다음에 국제 뭐 이제 민간인 변호사 협회인가 이런 데서 직접 가서 조사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 주장도 크게 북쪽 주장이 틀린 건 아니라고 인정을 했고, 여성 어린이들이 16,000명 죽었어. 16,000명. 그래서 피카소가 이 얘기를 듣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 당시 미군이 그 죽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보면, 아유, 책을 볼 수가 없어, 책을 볼 수. 문화를 막 빼내고, 여성들 국부에 뭘 막, 내 입으로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뭐, 이거 다른 얘기인데, 6.25 전쟁 때 모택동 장남도 자기 나라도 아닌데 참여했는데 죽었는데 지금도 시신을 못 찾고 있어. 모택동이 찾지 말라고 그랬대. 6.25 전쟁 때 미국 군인, 밴프리트 장군 이런 사람들 참여했고 자녀들도 참여했어. 근데 그 당시 한국 기득권층 다수, 자녀들 다수 미국 유학 가고 전쟁 안 했어. 지금도 대한민국 돈 있는 사람들 군대 다 빼내. 요즘 많이 나아졌지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군대 가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누가 이런 풍토를 만들었느냐.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참 6.25 전쟁 때 없는 사람들, 서민들만 많이 죽었죠.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보도연맹 사건 얘기했고 이거 빠트렸는데 6.25 전쟁 나자마자 바로 30만 명 보도연맹 참여했던 민간인들 죽였고, 그 다음에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 4.3 항쟁, 제주 4.3 항쟁, 여수 순천 항쟁, 뭐 단독정부 반대 데모다 들은 사람들. 주동자들은 이미 다 죽였고 이 사람들 감옥 사는 사람들이야. 이 감옥 사는 사람들 주로 주동자 아닌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이 많았어. 대구 형무소에서 1,400명, 대전 형무소에서 3,000명 이렇게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한홍구 교수가 100만 명 얘기를 하는 게 틀린 얘기 아니라. 주로 10대 후반이나 20대였다. 그래서 한홍구 교수 같은 경우가 50만에서 100만 하는데 이거 언제 이게 이것도 제대로 언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야 돼요.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전쟁이 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브루스 커밍스 대담을 내가 여기다가 자료로 실었는데, 한국전쟁은 국제세력이 개입된 내전이다. 본질은 내전인데 국제세력이 개입됐다. 겉으로는 뭐 이데올로기 전쟁 같아도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는 미국 책임은 매우 크다. 이게 2020년도에 대담한 거야. 한겨레신문하고. 그랬더니 지금도 그러냐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책을 썼을 때보다 더 생각이 더 확고하다. 그런 얘기를 브루스컴이 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 학자들이나 한국 학자들이 이미 다 연구 끝냈다. 특히 45년에 등장한 인민위원회 이걸 미국이 탄압한 게 잘못된 거고 이게 전쟁을 도화선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친일 정권 만든 거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6.25 전쟁 전까지 벌였던 학살들 내가 다 했던 얘기를 이제 우리 저 브루커밍스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황수경 박사가 쓴 한국 고통스러운 전쟁, 찰스 암스톤이라는 미국 교수가 쓴 이런 책들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유인론이나 민족 내전이라는 얘기는 미국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계에서도 상상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북한이 소련이 망했어도 붕괴하지 않았다는 건 북한은 민족성을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로 쭉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가 물어보니까 미국은 6.25 전쟁 직전에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할 때 빼놓고는 통일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는 나라다. 지금도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옛날 클린턴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 클린턴이 주요한 연설은 내용이 있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관력이 제일 좋다. 분단 상태가 관력이 제일 좋다. 북한도 비교적 잘해주고 있다. 이런 연설은 게 있어. 돈 많이 받고 온 연설이야. 그걸 브루스 커밍스가 부인이 한국 사람에서 그런지 모르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한국이 두 개 있는 걸 한국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이 두 개 있는 걸 좋아한대. 농담을 한 거지. 일본 놈들은 통일되는 걸 제일 싫어한다 이거지. 그래서 한국인들이 고생을 해서 투쟁을 해서 평화통일을 해야 돼. 누가 시켜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정신 차려서 열심히 평화통일운동에서 통일하지 않는 한 누가 시켜주지 않는다. 다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브루스 커밍스도 미국 사람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 분단을 고착시킨 한국전쟁 내가 아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남북한 민족이 원수가 되어버리고 미국은 천사가 되면서 우리 민족 분단이 고착화 됐다. 그렇게 70년까지 가고 있다. 우리 민족이 분단되고 이게 70년까지 넘게 가고 있는 이유에는 6.25 전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 대해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책임이 있다. 이거 나중에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뭐 7.4 남북 공동선명이 나오고 남북 기본선언 나오고 6.15 공동선언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마지막 특강을 할 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로 통일해야 된다.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제 전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뭐 6.25 전쟁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달았지. 그런데 아직 남쪽에서도 보면 평화 통일에 많은 평화 통일을 하자면서 그냥 뭐 전쟁하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평화 통일을 하려면 독일의 브란트 수상처럼 할 수밖에 없어. 햇빛 정책이 맞는 거요. 그리고 평화 통일의 원칙은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하는 거고 평화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 민족 대단결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야당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제가 봐도 남북한 체제 경쟁은 끝났어요. 정치력이나 정치적 민주주의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뭐 북한도 남대로 장점은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북한 가서 살아남으면 살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지.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경계할 필요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형님의 자세로 북한을 포용하면서 평화 통일을 길로 안내해야 된다. 분단 비용, 통일 비용 많이 들으니까 가난한 나라 우리가 통일하면 통일 비용 많이 들어가고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젊은 청년 대학생들 많아. 내가 이 얘기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하고 오늘은 한마디만 하게 할게.
통일병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분단병이요. 최고 분단병은 뭡니까? 전쟁이죠. 우리 민족이 분단병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아, 계속 일어났잖아. 서해에서 교전 일어나고. 무장범이 쳐들어오고. 최고 분단병은 전쟁이요.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전쟁을 막는데 그 돈을 아깝게 생각하면 됩니까? 통일병하고 분단병은 비교가 안 됩니다. 분단을 통해가지고 국방비는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분단해가지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소모전하고 있잖아요. 남북한이. 에? 올림픽도 하나로 가면 1등하고 탁구팀도 하나 가니까 중국하고 1등 했잖아요. 분단, 통일병보다 분단병은 상상할 수 없도록 많이 든다. 최고 분단병은 죽음이다. 이런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배울 건 미국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북쪽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얘기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평화 통일 뺏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평화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를 말씀드리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